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에서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기에 과거에 있었던 자기들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너무나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공평하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죄 때문에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조상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죄의 대가를 물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불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온 사회가 그렇긴 그래요. 누구 차에 탔는데 그 운전수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그 같이 탄 사람들도 다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 집안에서 부모님이 잘못 계획을 잡으면은, 네, 엉뚱한 곳에 베케이션 가겠다고 하면은 자녀들은 모르고 따라갔다가 큰 고생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셔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는 그들의 죄를 얘기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상황이 공평하지만 너의 고통이 공평한 고통이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대로 너희들을 놔두지 않겠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다른 해결의 길을 찾아주겠다.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도 힘들 때 우리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며 신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마지막 학위할 때는 그것을 공부했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몸에 그리고 삶에 그리고 생각에 해로움,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는 완전히 학교에서 한 과목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고방식.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제일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신론자들이에요. 무신론자들. 어느 정도 모순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큰 책임이 있고 하나님은 원망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을 주님께서 그러나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상황이 이제 바뀔 것이다.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것이다. 새로운 언약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이 죄에 억눌려 있는 그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의 죄를 씻어 줄 것이다. 너희들이 너희의 죄를 씻지 못하지 않고 있느냐? 너의 죄로 인하여 나를 멀리 떠나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깨끗하게 물을 뿌려서 너희에게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이게 언제 그렇게 된 것입니까? By the way,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지금 세례를 얘기했는데요.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세례 아니면 침례잖아요. 물 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면 물을 뿌리는 것. 우리 교회에서는 물을 뿌립니다. 좀 많이 뿌립니다. 그래서 좀 수건을 가지고 올 필요가 있어요. 마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실컷 물을 부어요. Alright? 거의 담그듯 부읍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가 어디 있냐고 누가 물어보면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라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날도 우리 수돗물을 쓰지 않고 깨끗한 물을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 주님께서 너희를 그 깨끗한 물을 뿌려서 너희로 하여금 정결하게 더럽지만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거룩한 피로 물보다 더 깨끗한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순간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죄책감으로 인하여 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결국은 나의 죄로 인하여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인데 그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 대신 나의 죄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십자가에서 죄를 모르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가 되어주시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모습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죽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살아있는 마음, 뛰는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마음에 네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어서 마음으로부터 나의 계명을 지키며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하게끔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보시며 그 다음에 있을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케이? 요한복음 14장으로 가겠습니다. So far, what we have here is that God prepares a way for cleansing of our hearts, right? When do our hearts get cleansed? Through the cross of Jesus. But what happens after the cross of Jesus? That's also in Ezekiel 36, where it says that Jesus is going to send his Holy Spirit. And the rest of our time is going to be about that. I'll explain in more detail a little bit later at our worship service. Okay? All right. 여기에서 그러면은 14장 15절부터 봅시다.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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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에스겔 36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의미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데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서 십자가에 가서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너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 강림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바라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기대했던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실 성령님이 오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딱딱한 것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계명을 지킴으로 표현하게끔 인도해 주신다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이제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이후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신 후로는 그 우리와 우리의 곁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이것을 다 배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때에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더 특별하게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우리 모임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께 우리로 인하여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표현하고 찬양을 하게끔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에서 약속했던 주님이 말씀하신 아주 귀한 시대에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더욱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주님이 하얀 말을 타고 입에서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도 오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살짝 말씀드렸지만 성경 근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살아계신 이는 그냥 주님의 영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성령은 주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3년 동안 제자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섬긴 주님께서 이제 내가 성령을 통하여 너의 마음을 찾아와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 요한의 마음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무나 귀하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제가 전번에 작년에 제가 고아가 됐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대로 앉아 계셨거든요, 이 자리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사과하다 하긴 했는데.
그렇지만 진짜 고아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되든지 어려서 그것을 경험하든지 너무나 외로운 자리가 아닙니까? 너무나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부모님이 나를 버렸다는 그런 생각.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온갖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나의 생모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서도 찾지 못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젊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항상 내 마음이 가는 것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더라고요. 목사님이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도 아프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어려워지고 믿음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기도원에 갔는데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는 뻔뻔스럽게 앞에 이렇게 누웠어요. 반항하는 모습이죠. 떡 그냥 누웠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냥 떡 누워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거기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진짜 기도가 그대로 잘 나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이 위해서 표현해 주고 있었는데 한 몇 시간이 그렇게 지났어요. 끝까지는 거기에 누워서 그냥 듣고 있더라고요. 함께 눈물도 흘리긴 했지만 얼마나 외로운 것입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렇지만 고아와 같은 우리들에게 참된 아버지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나에게 친구, 형제, 자매, 심지어 부모님이 안 계셔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가끔씩 힘들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가끔씩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 거기에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는 나의 숨길보다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너를 혼자 놔두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여러분들은 그 모든 생각에서 회개하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시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에 특별히 외로움을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으로 너에게 내가 찾아왔으니 너는 고아가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아니면 할 수 없이 나를 버리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고아로 놔두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를 얘기합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주님이 아버지라고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무나 귀한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2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누가 와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sermon overview sheet, 설교 내용 그 가운데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누구가 오셨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신 것이고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누가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가서 거처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모신 그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우리가 바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는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한 부분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인데 완전 모든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소중하게 느끼십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네? 성령님 없이 예수님은 나의 취미생활이라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님은 나의 가족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구세주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은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사랑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기에서 내 말을 지키면 내가 그 일을 사랑하리. 그렇지 않았습니다. 헷갈렸습니까? 우리 주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주를 사랑해야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키리니. 왜? 그 마음을,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했고 따뜻하고 두근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에 그 마음이 살아있기에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이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한 5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계명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nd Jesus speaks about a new commandment. But the new commandment that Jesus gives is love. The new commandment is love.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이 많이 있지만 전체를 얘기한다면은
그리고 구약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계명도 전체로 얘기한다면은 딱 한마디로 한 말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 자매에게 예수님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사랑으로 나의 아내, 남편, 자녀,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 그런 희생적인 사랑, 이기주의의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을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너의 삶에 무슨 무엇이 달라졌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사랑의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사랑의 성령님을 모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 자신을 계속 죽여가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다고 하기 싫었던 일을 내가 사랑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 섬김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 인내심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사랑의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이건 우리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같이 읽을까요? 그 밑에 질문 2번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시작. 말씀 중에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내가 그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했습니다. 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순종으로 표현합니다.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너무나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서 여러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로 우리가 통틀어서 이것을 지키면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계속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나의 행동이, 나의 결심이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것인지, 내 가족 대해서 계획을 잡을 때 이것이 사랑으로 계획을 잡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남의 유익에서 찾는 것인지, 그게 사랑이거든요. 나의 기쁨을 남의 기쁨에서 찾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을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예수님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얘기할 때 나는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친구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회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 음성이 들린다면은 지금 그 계획을 따라 예수님을 시인하시고 영접하시고 영생을 받으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의 열매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차고 넘치는 그런 열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